자, 부동산에 투자해서 자산을 좀 불려보고 싶은데 어디에 투자할지 모르겠다는 분들 지금부터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곳에 투자하라 두 번째 코너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모던 컨설팅 김태환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저희가 전화번호를 좀 바꿔놨습니다. 아, 지금부터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이쪽으로 연락을 주면 되는데요. 02-2077-6392번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많은 전화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부동산 정보가 준비되어 있을지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준비된 부동산 정보는요, 서울시 마포구 대흥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2호선 신촌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내년 10월에 준공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15층 건물 가운데 7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3억 2,200만 원, 전세 보증금 3억 원을 감안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은 약 2,2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이번에 저희가 가볼 지역은 마포구 대흥동인데, 자, 여기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여기 이 네. 부동산 정보를 좀 간략하게 한 줄로 요약한다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네,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단어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신촌과 이대역에 공급되는 첫 투룸 매물이다라는 게 첫 번째 키워드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신촌 로터리에서 인접한 8차선 일면부에 있는 15층 주상복합형 건물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부러 이 키워드를 좀 이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이 부동산 정보에 대한 매력을 좀 느끼시라고 키워드를 정리해드렸고 저희가 몇 가지 내용으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를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바로 뭐가 나올까요? 아, 중요하죠. 네. 신촌과 이화여대가 있는 핵심 지역에 있는 곳이다라는 네네. 이야기겠죠? 네, 맞습니다. 네.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촌 로터리에서 도보권으로 이동이 가능하고요. 황금 노선이죠. 2호선 신촌과 이대역에서 도보 5분으로 이동 가능한 매물지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해당 매물지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1, 2분만으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구에서 일하고 있는 이러한 을지로 입구나 종강역에서 일하고 있는 대기업 수요층들이 이제 직주 근접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주변에 연세대, 이대, 서강대와 같은 명문 학군들의 학생들이 지방 유학생층, 그리고 해외 유학생층, 다양한 학생층들이 도보권으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요층이 매우 두텁고 끊임이 수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상권도 마찬가지죠. 강북의 핵심 상권인 신촌 이대 상권 과 매우 인접하기 때문에 우스갯소리로 저희가 슬리퍼 상권이다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왜 슬리퍼예요? 네, 도보 5분으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해당 매물지에서 네. 움직이기가 굉장히 편리하다라는 잠옷 입고 나가도 된다. 네네, 네, 그 정도로 가깝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한 이제 이런 스타벅스와 CGV 같은 핵심 상권들과 매우 가깝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놀고 먹고 즐길 수 있는 거리가 매우 많고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자, 저희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살펴봤다면 이제 다음번 키워드에서는 과연 뭐가 나올까요?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아, 재개발의 낙수효과.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신촌하고 이대에 생각하면 뉴타운 딱 생각했을 때 아이언 뉴타운이 바로 떠오르거든요. 혹시 네, 관련된 맞습니다. 이야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해당 매물지에서 도보권으로 이동 가능한 그런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대응 2구역이죠. 현재 신촌 그랑자이가 2020년 3월 달을 완공을 앞두고 있겠습니다. 지금 신촌 그랑자이 30평대 기준으로 한 13억 정도 하고요. 그리고 옆에 지금 아이언 뉴타운과 북아이언 뉴타운이 현재 30평대 기준 13억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13억대 같은 고가 아파트와 입지가 동일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이러한 고가 아파트들이 들어섬으로써 해서 주변에 생기는 이제 학군이나 주변에 생기는 그런 인프라 변화를 통해서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바로 두 번째 키워드의 포인트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원룸형 오피스텔과 이런 고가 아파트밖에 없기 때문에 투룸 주택에 대한 희소 가치가 매우 높다라는 부분이고요. 이러한 10억대 이상의 이러한 가치를 갖고 있는 입지와 해당 분양가가 3억 원대라면 저평가돼 있는 분양 금액이다라는 것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근 지역에서 재개발이 일어나게 되면 그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고 살다 네네. 보면 상권이 형성되게 되고 상권이 네네. 형성되다 보면 집가가 올라가게 되고 네네.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자, 그럼 다음 키워드는 뭐가 있을까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주상복합형, 뛰어난 조망권. 아, 그러네. 오피스텔을 사시는 분들 보면은 네. 어떤 분들은 바로 앞에 건물이 있어서 조망이 좀 막혀 있는 경우들도 있고 네. 또 상가가 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좀 어디가 가서 뭔가 마트 가기도 어려운 경우도 있고. 근데 이게 아닌가 봐요. 네.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8차선 왕복 대로면에 있습니다. 이 건물에 대해서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앞서 얘기했듯이 투룸 첫 공급이고요. 그리고 8차선 일면부에 있는 15층 중 7층 건물입니다. 이제 보통 보면은 신촌과 이대역 부분에 이제 주변에 원룸 공급밖에 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신촌과 이대 주변에는 상업지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땅값이라고 얘기하는 땅의 매매가가 매우 비쌉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시행이나 시공하시는 분들이 원룸으로밖에 공급을 할 수 없는데요. 하지만 해당 매물지 이런 8차선 대로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룸으로 처음 공급되는 사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임대를 맞출 시점이나 투자를 하셔서 매도할 시점에서 이런 가치 있는 매도 타이밍을 통해서 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매물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건물의 조감도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면요. 1층부터 5층까지는 현재 유명 프랜차이즈 음식점과 그리고 학원가가 입점 예정에 있고요. 또한 6층부터 15층까지는 주택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해당 층 같은 경우에 15층 중 7층 매물입니다. 지금 신촌 로터리를 볼 수 있는 뷰를 가지고 있는 가치 있는 매물이고요. 또한 3베이로 설계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런 통풍감이나 가시성 모두 우수한 매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실평수 12평의 매물이고 투룸입니다. 그리고 내 외장재 모두 고급스럽게 디자인되고 설계가 되기 때문에 더욱더 가치 있는 매물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세 번째 키워드까지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과연 어떤 내용으로 준비되어 있을까요? 열어주세요. 자,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라고 정해주셨네요. 네, 여기서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입니다. 해당 매물지에 대해서 그 투자를 진행했을 때 가장 네. 중요한 부분이 주변에 있는 같은 용도의 매물이 가격대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해당 매물지에서 도보로 50m만 걸어가면은 10평짜리 분리형 원룸이 현재 실거래가가 3억 5천에서 6천만 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10평짜리이기 때문에 해당 매물보다 두 평이 더 적고요. 방 하나가 적죠. 하지만 해당 매물 같은 경우에 두 평이 또 크고 방 하나가 더 있는 이런 해당 매물이 분양가가 3억 3천대라면 저평가돼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또한 두 번째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소액 투자 전략이 가능한 매물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투자금이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2,200만 원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소액이고 또한 입지가 좁다는 그런 장점부가 있기 때문에 전세금 상향 1, 2회 정도 통해서 내 투자금을 모두 회수하고 내 집을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소액 전략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포인트를 챙겨볼 수 있겠습니다. 네. 소액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 도대체 뭐 대출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리고 전세 세입자는 얼마에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소액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가격에 대한 전략을 좀 제대로 세워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가 입지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가격적인 부분이겠죠. 앞으로 부동산을 투자할 때 가격은 두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주변에 해당 매물지와 가격을 비교해서 저평가되어 있는지 그리고 임대는 얼마만큼에 맞춰질 수 있는지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정확하게 짚어보고 투자를 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제가 오늘 준비한 매물 3억 2,200만 원의 분양 금액입니다. 전세 같은 경우에는 3억 원의 임대 조건부로 현재 지금 전세가 맞춰질 예정이고요. 월세 같은 경우에 2천에 120만 원까지 월세 투자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투자금
대출금을 약 2억 원으로 대출을 받았을 시에는 약 1억 원으로 월세 투자가 가능하고 그리고 전세 투자는 약 2,200만 원으로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소액 투자 전략이 가능한 매물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피스텔을 내가 살기 위해서 사시는 분들은 많진 않으니까 대부분 이제 수익형 부동산이냐 아니면 차익형 부동산으로 이제 선택을 하실 테니까요. 투자에는 항상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뭘 네. 조심해야 될까요, 여기서는요? 일단은 부동산은 실물 자산입니다. 주식과 다르게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실질적으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입지, 제가 방송에서 얘기한 그 입지가 정확한지, 실질적으로 도보 5분이 걸리는지, 주변에 임차 수요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이제 세테크라고도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실질적으로 자기 주택수와 관련해서 어떻게 세금에 대한 전략을 꾸리는가에 따라서 수익률도 변화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까지 서울시 마포구 대흥동에 위치한 오피스텔 정보 살펴봤거든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방송을 통해서 만나보셨던 김태환 소장과 직접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요. 저희가 무료 세미나 지금 바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환 소장의 1대1 무료 컨설팅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선착순 10명에게 저희가 맞춤형 무료 상담을 진행해드리고 있는데 약속을 잡고 직접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약이 필수고요.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02-0277-6392번으로 전화주셔서 약속을 꼭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두 번째 코너 모던 컨설팅 김태환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